다음에 들려드릴 곡은 이 친구 저작곡을 한 곡 들려드릴까 싶어요. 곡 소개를 항상 시키는데 오늘은 잘할지 모르겠네요. 한번 해볼까요? 잘해볼게요. 곡 소개 한번 해보세요. 네, 다음 곡은 좀 기승전 너야라는 곡인데요. 제가 작곡했는데 뭐 뭐든 간에 이제 기승전결이 있잖아요. 이 다이나믹이 있는데 거기서 네네 그런데 네 그렇죠. 그런데 그런데, 뭐 그런데 이제 뭘 해도 너밖에 없다. 그게 이제 여러분이죠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박수 한번 주세요. 어떻게 이러네. 박수 한번 주세요. 아니 이게 아 죄송해요. 이게 멘트 연습을 2년간 시키고 있는데 잘 안 돼요. 이게 어디 스피치하고 나시는 분 있으면은 MC가 그냥 있는 게 아니야. 네, 넘어갑시다. 자, 저희 저작곡인 기승전 너야라는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곡은 여러분 박수 같이 쳐주시면서 즐겨주셔야 돼요. 기승전 너야 들려드릴게요. 갑시다. 박수를 주셔야 돼요. 왜냐면 저는 기타 치느라 손이 없어서 박수를 못 치니까요. 아! 이름이 늘 한 걸음 뒤에 있다.